교수님 모신 이유는 지금 이제 정년이시죠? 내년 초가 정년이십니까? 올해가 정년이시죠? 내년 2월 마지막 날 정년 퇴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학 교수분들에게 대통령 명의가 있는 훈장이 내려오는 모양이죠? 네. 예, 그 근무 연수에 따라서 아, 예. 차등을 도 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훈장을 거부하겠다고 교육부한테 얘기했습니까? 교수님께서? 아, 저는 뭐 교육부를 상대하진 않고요. 학교 당국에다가 아, 예. 총무처장에게 전화를 해갖고 그 상을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교무처장이 뭐라 그러던가요? 그분이 저를 좀 이해하시는 분 같았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허허 웃으면서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네. 내부 결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거를 거부하는 걸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왜그 훈장을 거부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거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도 그한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했고, 그렇죠. 예.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명예로운 자리인데, 네네. 그런 자리에서 제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표창장을 받는다?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네. 인간적으로는 좀 속상한 일인데요. 예. 사실은 그 사람이 취임할 때 저는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 퇴임하는 2025년 2월까지 그 예. 자리에 있게 된다면 당연히 벌어질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이 막상 각자 쫓겨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쫓겨나더라고요. 아이고, 취임할 때부터 예상했고, 그리고 예. 대학에 봉직하실 때 쫓겨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미 그 사람이 선택될 때부터 예. 이건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아, 그 지금까지 해온 일이나 그때까지 행한 일이나 네. 이거는 그 이재명 상대 후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걸 보고 나는 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너무나 좀 혼란스러웠고요. 네. 지금 뭐 지지율이 17%라고 하는데 네. 그때 그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중에 많이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더욱 마음에 안 드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걸 모르고 찍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제가 퇴임하기 전에 아마 잘리기 쉬울 거다 했는데,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아.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하사하는 상을 받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네. 세상에 누가 누구에게 감히 표창을 주는 건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뭐 주시죠. 예. 중요한 이유인데, 네. 제가 평소 학생들에게 분별력과 상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교육하는 사람이 분별론과 상식이요. 네. 그렇죠. 뭐 네. 정치적 색깔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분별력과 상식만 있어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네.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이고 또 특히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고 늘 가르치는 사람인데 네. 그 옳지 않은 정권이 내리는 표창장을 넙죽 받는다면 예. 그거 자체가 옳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평소에 그 페이스북에 의견을 많이 내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잘린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할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제 의견을 계속 낸 사람인데 글은 그럴싸하게 쓰면서 네. 뒤로 가서는 내가 비판하는 대상이 주는 훈장을 받는다? 네. 그건 욕먹을 일이고 모순된 일이죠. 그 페북이 주로 어떤 여기까지. 글, 네, 평상시에 페북에 어떤 글들을 많이 올리셨습니까, 교수님? 네, 저는 제가 잘 뉴스를 안 봅니다. 예. 하도 그 윤석열 대통령 이 여섯 글자가 들리는 게 너무 싫어갖고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뉴스를 제일 안본 사람이 아마 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 근데 잘 몰라서 디테일은 잘 모르지만 네. 페이스북에 뜨는 내용들만 쭉 정리해봐도 의견이 나오거든요. 예. 그때마다 제가 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욱하는 마음이 생기면 글을 써버려요. 근데 오.
글을 쓴다는 것은 되게 이제 이번 정권에 대한 비판이죠. 네.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정권이 주는 상을 받는다는 것처럼 볼 수는 없잖아요. 주로 학교에서 교수님이 제가 알고 있는 영문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영어 영문과,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학교의 수업 시간에도 좀 얘기를 좀 하세요,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요즘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학생들이 뭐 어디다 울리고 막 그래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참. 대학. 맞습니다. 네, 대학 사회가.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네. 이명박 정권 때만 해도 제가 예. 수업 시간에 노골적으로 정권,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어요. 아. 그때 학생들은 다 수긍을 했고. 네. 이후에 강의평가가 나올 때 그 정치적인 발언했다고 저를 욕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요. 네. 그 친구들이 지금 40대가 돼갖고 가장 지금 정권을 반대하는 세대가 됐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강의를 들었다는 말은 네.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정권 들어서서 특히 20대. 네. 전부 20대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예. 수업시간에 몇 번 발언을 했다가 강의평가에서 호되게 정말요? 모욕적인 말을 들어갔고요. 아, 막 상처가 너무 크더라고요. 네. 이게 강의평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일종의 인터넷 악플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당신의 정치 색깔을 왜 수업시간에 얘기하냐는 거. 이야. 뭐 요새 그 윤석열을 찍은 성향의 학생들이 하는 말인지 예.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영문과 네. 수업은 사실 저는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네네. 17세기 영국 시하고 뭐 셰익스피어 이런 오. 수업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 문학의 내용 자체가 사실 정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사람이 되게 하는 거고 올바른 걸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잘못된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 수업에서는 제가 너무 저도 상처를 받기 싫어갖고 네. 말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속이 상하긴 합니다. 사실은 예. 네. 대학 사회라는 것이 교수든 학생이든 간에 정치적 견해를 네. 자유롭게 표명하고요. 네.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고 또 정치적 액션까지 취할 수 있는 것이 뭐 우리나라 대학 특히 다른 대학도 세계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아니, 공통적인 거 아닙니까? 독재 정권을 제외하고는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예. 네. 교수에게는 이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나 특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저는 잘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 사회 교수분들이 조심하죠, 그죠? 잘못해서 강의 평가 잘못 나오고 혹시나 또 이제 뭐 비난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학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은. 총장도 싫어하고 말이죠.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사립대에 있다면 아마 조심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립대는 오너가 있는 학교니까. 그렇죠. 아, 국립대죠, 충남대는. 네, 오너의 정치 색깔에 따라서 교수들의 행동이 좌우되잖아요. 네네. 근데 국립대는 사실 뭐, 나라가 주인이고. 그렇죠. 저희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네. 나라가 잘못된 거를 두고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교수님이 훈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충남대 대학 사회에 많이 얘기가 나갔죠. 그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른 후배 교수들이나. 저는 잘 모르고요. 네. 저는 페이스북에다가만 썼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한 500명 가까이만 좋아요를 눌러줬고요. 네. 제가 그걸 뭐 학교에다가 퍼뜨리고 뭐 게시판에 올리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냥 나가려고요. 네. 그 교수님 저기 뭐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충남대학도 시국선언을 들어갔죠. 그 네, 충남대 네. 교수 한 80여 분이 서명하신 것 같은데 교수님도 서명하셨죠. 네. 네, 예, 서명했습니다. 근데 왜 그 시국선언에 서명하시고 다른 동료 교수들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1,000명 가까이, 1,000명이 넘을 거로 생각하는 우리 충남대 교수 중에 네. 세상에 80명이 서명했다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많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많은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항상 교수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보지만 네. 교수 집단이
몸을 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네. 그래서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사정도 있고. 예, 그렇죠. 저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서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이런 작은 목소리로, 무슨 몇 명이 서명하는 작은 목소리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저는 진짜 모릅니다. 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예. 것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너무 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뉴스를 네. 안 보기 때문에 예.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예. 무슨 계획이나 목표가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예. 아. 누구보다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데 예. 안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괴롭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그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스피커들이 있고 지도층 인사들이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는데 예. 다들 어디 숨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네. 플라톤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예. 나라의 그 퍼블릭 어페어라고 하는 그 정치, 나라 일에 무관심한 대가는 네. 악인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아,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란 일에 무심한 대가는 악인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현실이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침묵과 방관이 이런 정권을 키운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네. 작은 목소리지만 네. 남효과를 일으켜서 큰 폭풍으로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까 유 교수님 계속 소개하신 네. 대학 분위기 네. 이런 것이 일단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라고 생각하면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금 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부산도 지금 그 시국선언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이 한 6~7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서울대학은 뭐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윤석열이 나온 하여튼 연고대도 움직임 없는 것 같고요. 또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지금 퇴진 투표를 시행하다가 특히 부경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 당국이 그걸 막고 경찰이 또 200명 교수님이나 저희나 과거에 대학교 다닐 때 봤던 광경이 보여진 거거든요. 사실이요.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저는 이게 자신감이 부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정권 자체가 사악하다는 증거죠. 네. 그걸 가리려고 하니까요. 예. 학생들의 의사표시, 학생들의 그런 권리 행사를 막는 그 국립대의 결정이나 네. 공권력을 투입해서 틀어 막으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고 네.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의 뚜껑을 그냥 누르고 앉아 있는 일입니다. 예. 이건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허구한 날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예. 표현의 자유? 뭐 투표 이런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작태이고 70~80년대 군사독재 시대의 회기를 네. 의미합니다. 그가 연설문화만 외치는 자유는 도대체 무슨 자유인지. 그는 자유를 부르짖는데 네. 그 아래 것들이 알아서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대학 당국이 박탈하고 네.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 건가요? 이건 보통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자유를 말하는데 네. 아래 것들은 자유를 박탈한다? 어디서 잘못이 시작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더 심각한 건 이건 투표를 한 거잖아요. 투표행위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건 기본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못하게 방해하고 경찰이 투입된다. 과거에 진짜 87년에 우리가 직선제 개혁 막 했잖아요. 뭐 그런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됐나? 저는 이 뭐 정권의 성격을 보나 뭘 보나, 네.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약한 면에서 강한 정권입니다. 네. 이 윤석열 정권의 좀 본질적 측면? 네, 한번 좀 교수님이 네.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저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이 질문에 이제 직접 대답하기는 뭐하고, 네. 기회적으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네.
본질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개념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속성이나 특성이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이게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내부를 구성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속성이라는 말, 뭐 본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다움. 즉 이성을 지니고 그다음에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그 지정이를 가진 존재를 인간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그 질문하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쓰레기의 본질을 말해달라는 소리로 저에게 들립니다. 쓰레기의 본질을 말하자면 쓰레기의 본질은 뭘까요? 불필요성과 가치 상실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본래의 가치를 잃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이나 길거리나 어떤 공간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환경 오염이고 환경 파괴입니다. 여기 길거리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끔 TV에서 집안의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밖에 버려지는 쓰레기까지 집에 가지고 와서 모으는 노인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정부는 개인이나 정부에 속한 그 개인이나 부부나 집안이나 내각이나 비서진이나 어쩜 그런 인물들만 모아놓았는지 그런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건 보통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쓰레기 집단이란 말씀이시네요. 교수님 말씀 결국. 뭐 제가 직접 말하긴 좀 뭐하지만 비유로 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어떤 나쁜 독재자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 나쁜 독재자는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인물들을 일부러 전국적으로 수배해서 찾아서 등용했어요. 그래서 욕은 그 개인적으로는 진짜 나쁜 인간이라는 욕을 먹지만 그 사람이 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근데 실력이 없고 무식하고 무능하면 한물을 잘 쓰는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나라 일도 못하면서 그 나라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참모라도 제대로 뽑으면 그 얼마나 그만큼 불행 중 다행일까요? 그런 그 정권을 보고 저는 그렇게밖에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를 내리라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7대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김건희고, 김건희가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서 국정 운영과 국정 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특검법을 하자고 해도 반대하면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러한 그 대통령 부인이 말이죠.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서 대통령은 바보로 만들고, 뭐 이거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교수님 역사적으로나 뭐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번 정권을 그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권하고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최순실의 그 경제 공동체, 그다음에 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은 지금 정권이 저지르는 국정농단에 비해서는 귀여운, 귀여운. 흔심무구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돈쓴 일밖에 없거든요, 최순실이. 그 돈을 그렇죠. 주고. 그런데 지금 정권은 정말 뭐뭘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을 뭐 묘사하는 그 묘사들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인가요? 그런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면서 외교한다고 외국을 가고 기자들 앞에서 무슨 발표를 하고 근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게 그보다 잘났을까요? 난 그보다 잘난 것 같지 않은데 그보다 더 못해 보이는 사람의 통제를 받고 컨트롤을 받고 산다면 이거는 정말 세상 부끄러운 일이죠.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그 촛불 집회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전화 통화로 미리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할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 해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거잘 들었습니다. 아, 뭐 경찰 병력이 투입돼 갖고 예. 아주 교묘하게 그 시위대를 분리시켜 갖고 막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예. 처음 딱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 경찰의 벽에 막혀 갖고 본부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권 퇴진을 부르짖는 그 간절한 외침을 듣고 정말 울컥했어요. 가슴이 아프면서 눈물이 퍽 하고 터지는 걸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지도자 보기 지지리도 없는 나라. 이렇게 늘 싸우고 투쟁해야 하는 불쌍한 국민들. 그래도 바로잡힐까 말까 하는 시스템. 서울은 시위대와 경찰 병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중 계속되는 나라.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정말 미안할 정도였고요. 그들에게 서울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정말 비참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경찰 병력은 마치 로마 군단이 중무장한 것처럼 그 시민들을 막고 서 있는데 너무 보기 괴로웠고 제가 막그한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일부러 보수 쪽이라고 하는, 저는 그거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짜 보수들이죠. 가짜 보수 집단이 역시 대통령을 보호하자고 악을 쓰고 외치는 그 시위 장소에도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이건 비극이다. 이건 비극이다. 이두 세력의 충돌은 이 땅에서 영원할 거라는 생각에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외쳐야 정권이 퇴진할 것인지. 이런 정권을 탄생시킨 시작이 촛불 혁명이었다면, 사실 지난 촛불 혁명이 성공하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정권이 탄생시킨 게 저는 이번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촛불 혁명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번 집회의 결과 역시 어떨지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깊은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은 아무리 반대 시위를 해도, 꿈쩍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글쎄 말입니다. 17%라고 해도 기자회견 하나로 퉁치는 정권을. 거기서는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남 핑계만 대는 기자회견.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권을. 이렇게 법을 쥐락펴락하는 자들을 상대로 법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늘 부르짖는 말이 있습니다, 세번에다가. 온 백성이 움직이는 것보다 단한 사람의 올바른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런 영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영웅을 만들어주지도 않았고요. 전부 끌어내리려고만 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퇴임하면 하나같이 감옥에 가는 나라가 정상일까요? 저는 그래서 그한 사람, 저는 그한 사람만 믿고 있습니다. 그한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저렇게 반대하고 잡아 죽이려고 목을 칼을 목에 대기까지 하는 정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하도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하자면, 국민이 할 일은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그 반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속한 학교에서 정권 퇴진, 시국선언이라는 서명에 집단적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표창을 거부함으로써 강한 혐오가, 강한 반대를 외치는 겁니다. 온 국민이 각자 속한 자리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면 저는 성공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진정 어린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유,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저희들 스튜디오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